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오늘 하루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부산시로부터 경고 문자 발송이나 저감 조치가 내려지지만 그보다 약간 양호한 정도인 나쁨 수준일 땐 아무런 조치가 없어 미세먼지 안전에 사각지대가 되는 셈입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탁한 날씨 속에도 공원 곳곳은 야외 활동객들로 붐빕니다. 요즘은 하늘 보면 계속 뿌옇고 그리고 이제 창문 열기도 솔직히 겁나고요. 차 매연보다 오히려 미세먼지가 더 걱정이죠, 요새는. 도심에도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말 미세먼지가 주춤하면서 야외로 나온 시민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 대부분에서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오전 한때 18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초미세먼지 역시 92 마이크로그램까지 오르며 종일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주의보가 발령되진 않았지만 여전히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각 150과 75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유지될 때만 주의보가 발령되고 부산시는 이때 차량 운행 제한 등 비상 저감 조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늘과 같이 대기질이 나빠도 주의보 수준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 기본적인 경고문자 발송조차 이뤄지지 않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경보 시에 그 재난문자를 전체적으로 발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규정을 좀 더 강하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고. 부산시는 내일 오전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나쁨 수준이지만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대기가 맑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오는 11월 롯데타운의 가사용 승인 연장을 앞두고 롯데백화점의 현지 법인화를 위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영도구 지역위원회는 오늘 롯데백화점 광복점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롯데는 부산에서 4개 백화점과 아울렛을 운영하지만 현지 법인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선 유통 부문의 현지 법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복동 롯데타운 사업의 경우 롯데 측이 주거 기능을 도입하려고 107층 타워 건설을 일부러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50년 세월이 지나서 용산 참사 10주기를 맞아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용산 참사 부산 추모위원회는 오늘 서면에서 집회를 열고 2009년 용산 참사 때 수사검사의 외압으로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없는 국가범죄특별법을 만들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숨진 철거민들의 분향소를 설치하고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환경파괴 우려 등으로 무산된 광안리 해상 케이블카 도입이 다시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해상 케이블카 도입을 추진했던 한 민간업체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남구 이기대에서 해운대 동백섬 간 4.2km를 연결하는 해상 케이블카 사업을 부산시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해상 케이블카가 부산 앞바다를 사유화하고 자연 녹지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슈팅 게임 오버워치 결승전이 오늘 오전 부산 MBC 드림홀에서 열렸습니다. 7전 4선승제로 열린 오버워치 컨텐더스 코리아 시즌3 결승전에선 팀 러너웨이가 상대 팀을 4-1로 꺾으며 상금 3만 달러와 우승컵을 거머쥐었습니다. 러너웨이는 이번 시즌 우승과 함께 결승까지 한 차례도 패배하지 않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통도산 아들목 인근에서 승용차 석대가 충돌해 운전자 34살 A씨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